네, 글로벌 라이브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강구현 선임 매니저님 나와 계십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매니저님 아버님 학교 교수님이시잖아요. 작년에 네. 은퇴하셨습니다. 네. 아, 예. 아버님은 학생들 가리키실 때 네. 제일 보람을 느끼실 때가 언제신가요? 제가 아버지랑 사이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제가 잘안 여쭤봤던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기억하기로는 네. 저희 아버지께서는 학점에 굉장히 짜신 분이셨다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학생들한테 인기는 없었겠는데? 그랬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왜 여쭤봤냐면 우리 강구현 선임 매니저님이 저희들에게는 교수님이거든요. 매일매일 증시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시고. 네. 근데 더 좋은 교수님인 게 학점도 안 주시잖아요. 최고의 네. 교수님이십니다. 자, 오늘도 여쭤보고 싶은 게 많았어요. 네. 오늘 뭐 장이 뒤숭숭하고 조금 전에 강 매니저님께서 저한테 업데이트해 주신 게 한국 채권 시장도 뭔가 뒤숭숭했다고요? 본격적인 얘기하기 전에 그 소식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으니까 그거 잠깐 얘기해 주시죠. 전일 미국 증시 좀 강하게 끝나서 네. 한국 시장도 좀 기대하고 시작하셨던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 시장 안타깝게도 오늘 좀 많이 약세를 보였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한1% 전후로 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시장에서는 왜 이렇게 수급이 안 좋은가라고 좀 고민을 했었는데 네. 좀 중간에 알려진 것들이 한국의 채권 시장, 채권 금리가 좀 급등을 했습니다. 한국의 10년물 금리가 한2.58 정도 나왔고요. 한8% 정도 급등을 했는데, 전일 호주에서 기준금리 인상 좀 발표를 하고, 그리고 한국 증시도 어제 하루 정도는 채권 시장이 좀 안정화를 찾았지만, 최근 한 2주 동안은 채권 시장, 채권 매도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지금은 좀 채권 트레이더들끼리 좀 망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손절매가 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한국 시장 자체가 좀 GDP 성장하는 부분이 좀 꺾이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투자자들 모두 다좀 한국 증시에 조금 자신감을 잃어가는 듯한 모습이 조금 관찰이 되고 있고요. 다행히도 우리가 지금 전 세계 투자를 같이 하고 있지만 중국과 미국 증시는 그래도 나쁘지는 않았다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순간적으로 들어온 업데이트 소식도 함께 전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 종합주가지수 흐름 먼저 살펴봐 주시면서 시작해 볼까요? 네. 상해 종합 증시는 0.82% 상승한 3,547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심천은 1.6% 상승한 2,400포인트. 항셍 지수는 0.7% 하락한 25,377포인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장 초반에 중국 증시는 약세를 보였지만요. 외국인 순매수가 100억 위안 좀 넘어가고, 그리고 중국의 에너지가 안정화된다라는 소식 때문에 좀 중간재 그리고 소비재 업종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장 후반 좀 턴어라운드 빨간불로 마무리 를할수 있었습니다. 발기 위해서 지금 석탄에 대해서 좀 특별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에너지로 쓰이는 석탄 가격이 지금 한달 전과 비교해서 정확히 반토막이 났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에도 한7% 정도 그 연료탄 가격이 하락을 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에너지 업종들은 오늘 하루 종일 좀 약세를 보였지만, 이 중간재 기업들 혹은 이 전력 소비가 좀 많은 기업들은 좀 강세를 보였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외에도 전기차 업종들이 테슬라 부분에 있는 호재 덕분에 오늘 강세를 보였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별 종목 이슈로는 테슬라 LFP 예약 주문 소식 때문에 CATL이 한5.3% 정도 상승을 했고요. 전기차 ETF가 1.1% 그리고 장성 자동차와 길리 자동차가 2.7% 각각 상승을 했고요. 소비재 업종들 중국 국제 항공이 6.7%, 화룻 맥주가 2.4%, 그리고 1위 시럽과 CGT 면세가 각 5%와 1.5% 강세를 보였다.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중국 석탄 에너지와 같은 에너지 업종들은 최근 한달 동안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고 네. 오늘도 3%대 하락을 보였다. 그리고 부동산 부분에 있어서 중국 헝다가 지난달 29일까지 갚아야 되는 이자를 오늘 갚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약3.8% 하락을 하면서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디벨로퍼들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좋지 않았다. 그리고 빅테크에 대표되는 알리바바와 텐센트도 오늘 1% 전후의 하락을 보였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석탄 가격 인하해서 관련 종목 빠진 거, 그다음에 헝다 같은 특별하게 뭐 이견이 없는 주식들 빼고는 그래도 다 강세로 마감을 했었었군요. 자, 그런 장 속에서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국 증시 관련한 소식들이 좀 있으시다면 좀 말씀해 주시죠. 작년까지는 대한민국의 원화하고 중국의 위안화하고 상관계수가 0.86 정도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위안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이면 한국의 원화도 약세를 보일 확률이 86% 정도다. 네. 다시 말해서 중국의 위안화와 한국의 원화는 늘 같은 방향으로 흘러갔었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텐데요. 네. 올해부터는 조금 완전히 다른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채권시장은 오늘의 한국 채권시장과는 많이 다르게 외국인들의 러브콜 좀 많이 받고 있는데요. 실제로 중국의 15년물 같은 경우에는 약 3.6% 정도 이자가 나오고 있고 단기채 같은 경우에도 2% 정도의 이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자가 높은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중국의 경기 성장률이 타 국가 대비해서 좀 완화되는 속도가 덜하다. 다시 말해서 경제 성장 속도가 그래도 비교적 굳건한 편이다. 보니까 전 세계 증시에서 중국 채권의 인기가 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중국 채권을 계속해서 매수를 하다 보니까 중국 위안화에 대한 수요가 좀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원화 대비 위안화의 강세가 좀 두드러지는 중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원화 대비뿐만이 아니라요. 중국의 위안화가 그 미국의 달러화 대비에서도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5월 기준으로도 중국 위안 달러화가 7.17 위안화 정도 됐어요. 근데 지금은 한 6.39 위안으로 최근 한 17개월 동안 중국의 위안화가 달러 대비 약 12% 강세를 보였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중국 시장에서도 특이한 사항은 중국의 채권 시장 규모가 점점 커지고 실제로 2017년 이전까지는 잠시 동안 채권 국채를 발행을 안 했었는데 네. 2017년부터 국채를 발행을 했고 지금 5년 차인데 중국의 채권 시장에 대한 수요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뭐 국가별 지수로 따지면 MSCI나 영국의 FTSE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채권 이런 지수도 FTSE에서 다음 달부터 편입을 하겠다라고 네. 공표를 했습니다. 현재 중국 전체 국채 시장 규모가 약 6,100억 달러 정도 수준인데요. 네. 그 사우스 뭐 차이나 포스트라는 신문 기사에 의하면 네. 다음 달부터 중국의 채권 시장의 FTSE 시장에 편입이 되면 약 1,500억 달러 정도가 순수하게 수급으로 들어올 확률이 높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의 중국의 위안화 강세는 앞으로도 한국의 원화와 달리 지속적인 강세를 볼 수가 있겠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의 위안화가 계속해서 강세가 된다라는 게 어떤 걸 함의를 하냐면 투자자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제가 중국을 언급하고 있지만 중국이 수급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수준으로 긍정적인 환경이 펼쳐질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 중국의 개별 종목은 저도 재무상태표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개별 종목은 크게 트레이딩하지 않고 지수형 ETF 등을 통해서 좀 매매를 많이 했었고 홍콩에 있는 개별 종목들은 투자를 많이 했었지만 이제는 중국 시장이 여러 가지 악재가 지금 지나간 상황인데 채권 시장의 러브콜이 뭐 한 번 더 나오면서 위안화가 추가적으로 강세가 나올 수 있다. 위안화가 강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는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채권 시장뿐만 아니라 주식 시장에서도 중국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아 이런 맥락 속에서 움직임이 생긴 거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아 예상되세요? 당분간은 중국의 경기 성장률이 꺾이지 않는다면 예. 중국 쪽으로의 수급의 긍정적인 환경은 좀 지속이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11월 테이퍼링 앞두고 있고 내년 하반기부터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시장에서 공표를 하고 있는데 다른 국가들은 기준금리 인상 등을 통해서 그걸 자본 유출을 막으려고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환율이 그런 이머징 국가들의 환율이 좀 낮아지는 상황인데 중국은 올해 초부터 좀 긴축적인 정책을 펼쳤고 이제는 중국엔 지금은 통화적으로는 더 쓸 수 있는 카드가 많다. 그런 와중에 중국의 채권 시장이 전 세계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다라는 거는 중국 투자 기투자자분들에게는 좀 지금까지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앞으로는 조금은 숨통은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계속해서 색깔은 변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채권 투자보다는 주식 투자를 좀 많이 하실 텐데 그동안에 에너지 섹터가 조금 올해 상반기까지 강세를 보였지만 에너지 원료 가격들이 좀 최근 들어서 하락을 하면서 지금 에너지 원료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비용 증가 때문에 가격 전이를 하지 못했던 중간재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쇼크로 나왔었거든요. 이런 업종들은 이제 대부분 마진율의 개선, 다시 말하면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는 구간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다 정도이고 중국 시장 전반적으로는 적어도 수급적인 우위에서는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우위에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도 중국이 한 이번 주를 마감하면서 여러 가지 호재성 소식들이 훨씬 더 많은 듯한 느낌이 있어서 저도 기분이 좋네요. 자, 다음으로 이제 미국 주식입니다. 뭐 미국 주식은 계속 좋은 소식만 들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분위기는 어땠나요? 시장은 조금 따뜻하게 마무리를 해서 아침에 눈 뜨시고 미국 시장 확인하신 분들은 기분이 좋으셨을 것 그렇죠. 같아요. 특히나 뭐 빅테크 기업들이 장 마치고 나서 항상 늘 플러스를 보여왔었는데 최근에 시장은 매출이나 영업이익 혹은 순이익 부분에서 아주 조금의 미스만 하더라도 시간 외에서 무너지는 케이스가 조금 있었습니다. 애플이나 아마존이 조금 그랬던 것 같고요. 시장의 기대치보다 한 1.5%에서 4% 정도 미달했을 뿐인데 시간 외에서는 그러니까 장중에는 한 2%대 상승했다가 시간 외에서 한 5% 정도 미끄러지는 현상들이 좀 지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이고요.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던 구글도 전전일 좀 강세를 보였다가 어제는 조금 쉬어가는 구간이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는 다우지수는 0.68% 상승한 35,730포인트로 끝났고요. 나스닥은 1.39% 상승한 15,444포인트 그리고 S&P500은 0.98% 상승한 4,596포인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지난 7, 8, 9 3분기의 그 GDP 성장이 기대치 2.7%를 한참 하회한 2% 성장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지금까지는 연준이 워낙 우는 아이를 달래는 듯한 그리고 시장 친화적인 분위기를 냈기 때문에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조금 줄어들진 않을까 테이퍼링이 좀 물 건너가고 금리 인상의 속도가 조금 늦춰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나스닥 증시가 좀 강세 보였던 것도 있지만 실제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소폭 더 상승을 했습니다. 경기는 안 좋아졌지만 바이든 행정부에서 그 사회 지출 법안을 어제 통과를 할 거라는 기대감이 좀 나왔거든요. 네. 기존에는 3.5조 달러 정도 규모였었는데 이걸 완전히 반토막 냈습니다. 1.75조 달러 정도 수준인데 여기에서 색깔은 시장에서 좀 기대하고 있는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좀 집중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뭐 어린이라든지 아니면 노약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회 뭐 안전 보장을 강화하는 것도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에너지지 않습니까? 이 에너지 업종을 기존에서는 뭐 태양광 그리고 뭐 풍력 이쪽에만 좀 집중해서 투자를 하는 정도 수준이었고 전체 3.5조 달러 투자 진행 예정이었지만 이게 반토막 났는데 과거에는 기존 안은 한 2,650억 달러 정도 수준이 태양광과 풍력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이번에는 2배 이상 뛰었습니다. 한 5,500만 불 정도 수준이고요. 태양광과 풍력을 넘어서 이제는 수소, 원자력 그리고 탄소 포집 전반적으로 탄소를 줄일 수 있는 기타 청정 에너지 부분에 좀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라는 내용이 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플러그 파워라든지 뭐 블룸 에너지라든지 기타 에너지 업종도 좀 특히나 강세를 보였고요. 전일 시장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지만 약세를 보였던 거는 에너지 업종과 커뮤니케이션 업종들이었다.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강세인 하루였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회복지, 사회 관련한 지출을 줄이고 어찌 보면 그 중에 일부 돈이 에너지 관련한 업종에 들어왔는데 이게 우리의 투자 관점에서는 섹터를 어떤 식으로 뭐 변경해야 될 시그널처럼 읽어도 되는 건가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에너지 문제가 좀 화두가 되고 있고 예. 특히나 천연가스는 뭐 조정받고 다시금 상승하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시장 전반에서는 이 에너지 가격을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동시에 탄소 배출 부분에 있어서 2050년까지는 탄소 제로 협약을 한 게 전 세계 160여 개 국가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탄소를 줄이는 게 우리가 후손들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다.
라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탄소를 줄이면서 지금 에너지 전력난도 동시에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풍력과 태양광 쪽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네. 탄소는 줄일지언정 에너지 수급의 불균형을 가져왔던 거고요. 네.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 원자력과 수소 그리고 탄소 포집이라고 기존에 이제 뭐 자동차 매연 절감 장치 정도로 네.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배를 운임하는 데 있어서 거기서 나오는 가스를 줄이는 혹은 화력발전소 등에서 에너지를 발생하면서 나오는 매연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런 탄소 포집에도 충분히 투자를 하겠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의 색깔이 완전히 바뀐다기보다는 시장에서 지금 에너지는 굉장히 중요한 화두이고 여기에도 미국도 집중을 하겠다. 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어제 또 한 가지 미국 관련해서 재미있는 소식이라고 해야 될까? 어? 하면서 놀라웠던 소식 중에 하나가 페이스북이었습니다. 네. 사명을 바꾸려고 한다는 것 같던데 어떤 건가요? 어제 컨퍼런스 콜을 네. 했어요. 이게 실시간으로 좀 진행을 했었는데 메타라는 네. 걸로 바꿨습니다. 사명을? 네. 기존에 페이스북이 이제 메타버스의 대장주로 예, 예.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군림을 하고 있는데. 예. 페이스북이 이제 향후 먹거리로 메타버스를 이제 공식적으로 공표를 하면서 네. 이런 회사 사명까지도 메타로 바꿨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메타버스가 지금 시장에서도 굉장히 핫한 게 지금 대한민국 시장에서도 초강세를 보이고 있었던 업종들이 바로 엔터 네. 그리고 게임 업종이지 않습니까? 네. 물론 그중에 게임 업종들은 그 NFT라고 해서 이제 불가변의 토큰 뭐 코인과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이 메타버스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이제 가상 공간과 그리고 뭐 집에서 일을 하는 등과 같은 하면서 직접적으로 물리적인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현상들이 좀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미국에서 대장주는 뭐 페이스북이 준비를 하고 있다 정도로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 실적도 발표했을 때도 시장이 살짝 그 페이스북이 살짝 흔들리기도 했었는데 페이스북의 이제 신규 가입자 숫자가 상승폭이 좀 둔화되기도 했고 애플이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취하면서 광고 부분에서 좀 제약이 나오면서 매출과 실적 그 영업이익 모두 다 기대치를 소폭 하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이 메타버스에 집중을 하겠다로 하나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최근에 악재를 덮으려는 어떻게 보면 이벤트가 아니라 원래부터 준비되었던 기조인 거죠? 실제로 오큘러스라고 VR 그 기기가 있어요. 예. 그 사용해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VR 게임으로서 제일 많이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게 페이스북의 이 오큘러스라는 기기입니다. 네. 이 오큘러스라는 기기가 전 세계 VR 기기에서 한 70%에서 80% 정도 시장 점유율을 예. 가지고 있는데 페이스북은 거의 매년 천억 불 정도, 우리 돈 한 110조에서 120조 정도를 이 메타버스 관련한 R&D 비용에 투자를 하고 예. 있고요. 이 오큘러스 생산 캐펙스 투자를 매년 한 300억 불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돈 한 30~40조 정도를 이 캐펙스 투자를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 메타버스 관련된 뭐 VR, AR, 메타버스 관련된 곳에 좀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마진율이 좀 개선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비용적인 부담은 좀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네. 향후 먹거리로는 이 페이스북이 메타버스를 확실히 선점을 하겠다라는 의지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고요. 전일 컨퍼런스 콜이 그 생방송으로 좀 진행이 됐는데 지금 당장 이 메타버스로 돈을 벌기엔 조금 어려워 보인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게임 그리고 뭐 오피스 뭐 이 정도 부분에서 메타버스에 좀 지금은 집중을 하겠다 그리고 향후 투자를 많이 하겠다 정도로 요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 그런데 메타버스 뭐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돈을 많이 쓰고 있었네요. 알겠고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에 비해서는 뭐 적절한 R&D 투자다라고 봐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그렇고 이 메타버스가 굉장히 핫한 트렌드인데. 이 메타버스 업종들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투자하기가 조금 어렵다. 그리고 개인 개별 종목을 좀 선점하기가 어렵다라고 좀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대장주 투자를 조금 네. 권해드리고 싶어요. 단순하게 ETF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META라고 이제 메타라는 이름의 메타버스 네. ETF가 있고 미국에서 대장주로 군림을 하고 있는 거는 현재 페이스북
그리고 중국에서는 텐센트 정도가 있을 것 같고요. 한국에서는 이 메타버스 대장주, 메타버스 플랫폼을 장악하는 기업은 솔직히 말하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 메타버스라는 생태계의 빨대를 꼽고 살아갈 수 있는 기업들은 아무래도 지금 당장은 엔터주, 그리고 게임주들이 제일 눈에 띈다 정도로 봐주셔야 될 것 같고, 이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는 유니티라는 기업이 상장 기업으로 미국에 상장되어 있고, 네. 비상장 기업으로는 텐센트가 지분 40%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단순하게 이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게임 엔진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이 에픽게임즈라는 회사인데 텐센트가 지분 40% 정도 가지고 있어서 미국에서는 이 플랫폼에서는 대장이 페이스북,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텐센트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개별 종목 투자가 조금 자신이 없다라고 하면 ETF로 접근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진짜 이 분야는 대세이기 때문에 아직 개별 종목들의 승패가 안정해졌으면 진짜 ETF도 정말 좋겠네요. 네. 페이스북에 그 사명이 메타라고 바뀐 거, 아 이거 한동안 또 헷갈릴 것 같은데, 야 그만큼 사명까지 이걸로 바꾼다는 건 미래를 이걸로 승부 보겠다라는 강한 의지의 천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것도 좀 많이 좀 백업 좀 해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금요일이 이제 됐습니다. 우리 강구현 매니저님도 이제 댁에 가서 좀 쉬셔야죠. 평소에도 주말에도 또 시장 조사하고 하시는 일하고 늘 쉬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이번 주말에는 좀 푹 쉬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교수님도 푹 쉬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전에 뭐였냐면 이런 거였죠. 어떤 회사 다니세요? 그러면 건설회사, 그 다음에 금융회사. 지금 뭐가 나옵니까? 플랫폼 다녀요. AI 회사예요. 이제 우리는 움직이고 있는 중이에요. 예측 그러셨는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일어날 일은 일어납니다.